그래서 고마워요. 자,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예수님 오늘 배운 거 찬양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예수 항상 10편 118편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아멘. 어린이를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시는 교사들을 신실하게 섬기며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